이지훈 제주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지훈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싸움보다는 진실이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해파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말쥐채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탓에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줄고 냉방용품 판매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취임과 함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일부 사안을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좌 비자림 인근에 들어선 주택과 관련해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시장은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과 무허가 민박 영업, 컨테이너 불법 사용 그리고 농업 보조금의 목적괴 사용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신상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고 제주 시민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하여 시시비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건축물의 불법성 여부는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이지훈 시장이 SNS를 통해 언론사와 일전을 벌이겠다고 한 표현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하고 있지만 지금 언론과의 무슨 뭐 전쟁을 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는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지훈 시장이 일부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긴 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돼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발탁되자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취임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리면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오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이지훈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싸움보다는 진실이 우선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구 의장은 이 시장이 언론사와 일전을 벌인다는 표현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사장에 대한 공모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주로 즐겨 먹는 쥐포의 주재료이자 해파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말쥐채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말쥐채를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넓적한 마름모꼴의 몸통에 여러 개의 갈색 줄무늬가 있는 말쥐채가 바위에 붙은 해조류를 쪼아먹습니다. 간식으로 즐겨 먹는 쥐포의 원재료이자 해파리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80년 32만 톤에 이르던 어획량은 남획으로 인해 최근 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객주류가 우리 어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3년부터 좀 30%씩 감정되니까 해마다 떨어지니까 어민으로서는 좀 속상하죠. 수온이 따뜻해지고 천적이 사라지자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는가 하면 어민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쥐치 종묘 생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조에는 알에서 부화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말쥐치가 가득합니다. 현재 몸 길이는 5cm에 불과하지만 9개월 뒤면 알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파리 천적 생물로 이제 말쥐치가 알려져 있고요. 이게 연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자원을 방류하게 되면은 이제
유어 낚시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말지치를 정밀생산해서 방류하려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어린 말지치를 내년에 바다에 방류하고 어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오늘 중국 분마그룹과 제주 2호랜드가 추진하는 제주 분마 2호랜드 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도로와 건물 배치 계획을 고려할 때 콘도 건물이 2호 해수욕장 일대 해변의 소나무숲 경관을 가리게 될 것이라며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분마 2호랜드는 제주시 2호 유원지 27만 제곱미터에 관광 호텔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하지만 제주는 아직 더위가 찾아오지 않은 탓에 보양식을 찾는 손님은 뜸했고 여름철 냉방용품 판매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 점심시간을 앞둔 삼계탕집이 분주합니다. 펄펄 끓는 삼계탕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대목인데도 예상만큼 손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더위다운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탓입니다. 이제 초복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그냥 건강도 챙길 겸. 손님이 뜸하기는 가전제품 매장도 마찬가지. 낮 기온도 낮은 데다 열대야도 하루에 그치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매장의 선풍기 매출은 30% 줄었고 에어컨 판매량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고객님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더위를 딱 느끼셔야지 매장에 와서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구매하시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열대야도 안 오고 있고요. 이번 달 제주의 평균 기온은 23.5도로 평년보다 1.5도 낮았고 지난해보다는 5도나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장마가 끝나면 제주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초복인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후텁지근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 한때 비가 오겠고 낮부터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비양이 적은 데다 낮부터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하셔야겠습니다. 이 모레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나가실 땐 피부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고선의 아침 기온 23도, 한림과 대정 24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기온 23도로 출발해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판에게 기온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점차 그치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14.7% 인상되는데 일반 요금은 기존 1,000원에서 1,200원, 청소년은 850원에서 95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제주도는 7년 동안 요금 동결로 경영난을 겪어온 버스업계가 32%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물가 안정을 감안해 인상폭을 절반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순유입 인구가 출생인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인구가 올해 안에 62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로 전입한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6,800명으로 제주 지역 출생인구인 2,8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연말쯤 제주 인구가 6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읍면동 가운데 제주시 노형동이 5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애월읍은 2만 9,900명으로 3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오늘 제주시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한국 프로여자 골프 투어 3다수 마스터스 1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해 14위에 올랐습니다. 7언더파를 친 김혜림과 서현정 선수가 공동 선수에 올랐고 백규정 선수가 6언더파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레까지 3라운드 경기로 치러지는데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건강제주연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에 아동과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알레르기와 비만이 심한 초등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장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제주 지역 아동의 비만율과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은 8만 6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늘어 전국 공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항공교통량은 하루 평균 387대로 오전 10시대가 가장 붐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논란을 빚어온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무수천 유원지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 사업은 제주시 해안동 45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201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휴양 콘도미니엄과 테마 상가,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중 FTA 대비해 도의회 차원의 FTA 특별위원회가 가동됩니다. 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FTA 특위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1년으로 FTA 발효에 따른 대응 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09명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 체납 정보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별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함께 기록되며 신용거래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발생한 단란주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서귀포 시내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276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기시설 노후 상태와 방음을 위한 벽체와 창문, 출입문 차단 실태를 중점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